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.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. 당첨자 총 3,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. 자,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징검다리 휴일을 해서 일단 뭐 팔아야 될 건 파시고 이랬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해외 쪽의 이슈들 좀 많이 또 우리가 좀 영향을 많이 받겠죠. 예, 네. 6일날에 개장이 되면요. 어떤 것들 좀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국제유가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. 일단 네네. 우선 화요일 같은 경우 이제 저희는 휴장이지만 이제 미국의 네. 텍사스 지역에 또 산유랑 감산 논의가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사실 뭐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는 감산 논의를 좀 가장 먼저 했고 뭐 계속해서 좀 감산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화된 결과는 사실 좀 도출을 하지 못했는데요.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 좀 쉬는 동안에 사실 유가 관련 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. 네. 우선 노르웨이와 이제 미국 에코노코필립스에서 이제 감산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.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제 18년 만에 이제 일평균 30만 배럴 감산에 좀 나서겠다. 연말까지 6월부터 연말까지 감산을 하겠다. 노르웨이도 산유국이었어요? 네. 그랬구나. 사실 예. 이제 주요 에너지 기관에서 올해 연초에 좀 발표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. 사실상 미국의 산유량 증가 외에도 이제 뭐 캐나다나 노르웨이, 뭐 브라질, 가이아나에서 좀 산유량의 증가를 하면서 올해도 좀 비오펙 국가들의 산유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만큼 좀 노르웨이의 감산은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. 또한 이제 미국의 사기업이잖아요. 코노코필립스가 이제 감산을 발표를 한 점이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저희가 좀 이틀 동안 쉬는 동안에 유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. 따라서 아무래도 좀 텍사스도 이에 이어서 좀 감산 논의가 좀 구체화된다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좀 감산 합의를 좀 도출한다라면 만약에 또 유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. 이외에 이제 이번 주 지표들을 조금 보면 수요일에는 이제 중국의 차이진 서비스업 PMI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좀 코로나19가 앞서 이제 좀 진행이 되었고 사실상 좀 지금 같은 경우는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경기 재개가 좀 이어진 만큼 아무래도 서비스업 PMI가 전월에 이어서 좀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네. 아무래도 만약에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전월처럼 이제 아마 좀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라면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여파에 대한 좀 우려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이제 이번 주 좀 주요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. 일단 뭐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.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고용 보고서 발표. 아, 다 중요하네요. 네, 다 예. 중요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동 제한이나 경기 뭐 셧다운 정도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표가 좋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일단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서비스업 지표 관련해서 이제 좀 비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또한 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나 뭐 아마 기관에서 발표하는 좀 고용 보고서도 사실 좀 좋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아무래도 계속 주간으로 발표되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이 크게 뭐 부진한 흐름 좀 보였고 큰 폭으로 좀 증가했던 만큼 아무래도 뭐 서비스업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좀 관련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될 경우에는 뭐 미국 경기 둔화 우려들이 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을 또 자극할 수 있고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도 좀 부각되는 만큼 아무래도 뭐 위험 회피 성향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에는 관련 지표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네.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트위터에 뭐 쓰질 않나 발표를 하나 이게 지금 이거는 근데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쵸. 이거는 뭐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의 지표 일정들을 보면은 이번에 미국의 GDP 성장률 나왔는데 안 좋았잖아요.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민간 소비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네. 있거든요. 네, 그런 부분에서의 관련 지표들이 이번 주에 좀 집중이 되어 있네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지표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꼭 보자라는 말씀 함께 해 주셨습니다.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? 형사님? 네. 예, 알겠습니다. 마무리 짓겠습니다.